Born Today. 케이스 로직 제품의 아이폰 5 에어크래프트 메탈 범퍼 케이스입니다. 케이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메탈 범퍼 케이스가 들어있는데요. 색상의 컬러는 실버 색상입니다. 구성품으론 디커버 쉴드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. 사용 설명법 한 장과 육각 드라이버와 나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미리 결합되어 있던 범퍼를 분리 후에 제가 케이스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육각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해체를 시켜주시면 되고요. 범퍼 케이스를 보시면은 다시 장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좀 그 금형 제작이 되어 있어서 결합하실 때 조심성 있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아이폰 5에 그 범퍼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윗부분에 전원 온오프에 규격을 맞춰서 위치를 맞추셔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끼우시면 되고요. 그대로 나사 홀에 맞춰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. 드라이버로 나사 그 조립 시에는 주의하실 점이 너무 강하게 조이다 보시면 강하게 드라이버를 돌리시면은 나사가 불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어느 정도의 나사가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네,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. 범퍼를 한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. 규격에 딱 맞게끔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에도 장착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. 구성되어 있던 디커버 스킨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부착을 디커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구멍에 맞춰서 그대로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. 부착된 모습입니다.